충정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0일 개미요, 네 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강태수는 백부의 뒤를 이었으니 출방하지 않은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리를 엄금하는 뜻으로 써본다면 육조의 서이 용함을 허락하지 않으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수동, 유순정, 성의안, 김응기, 연금손, 안연덕은 의논드리기를 정부, 정조, 정원, 대성, 홍문관, 춘추관 이 외의 직에 사용함을 허락하소서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강태수가 백부의 뒤를 이었다지만 무릇 사조를 상고하면 반드시 생부를 쓰게 되니 육조의 사용하심은 전도된 듯합니다. 하고 민효증과 이선은 의논드리기를 서경직의 이 외에 서임하소서하고 정광필은 의논드리기를 그 아비가 비록 장모를 범했으나 숙부의 뒤를 이은 때문에 과거에 나옴을 허락하여 문과위에 장원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아비의 허물 때문에 낭섬하지어 막는다 함은 가혹한 듯합니다. 다만 남의 후사가 된 자로 낳은 부모를 위하여는 심상 3년을 입으며 어버이로 인연하여 죄를 받은 자 또한 강등률은 없습니다. 하고 이 계남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장리의 자식은 과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강태수는 백부의 뒤를 이은 때문에 생부가 장우를 범한 것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오름을 허락했던 것인데 만약 장리의 자식으로서 논한다면 국가의 용법이 전후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만약 생부가 장우를 범했으니 마땅히 장리의 자식으로서 논한다고 한다면 전일의 과거에 보도록 허락한 것이 잘못이니 법의 운용이 걸렀다면 그 과거는 개정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만약 과거를 보도록 허락한 것이 옳다고 여겨 개정하지 않는다면 장리의 자식으로서 의논하면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이 의논이 들어가자 상이 김수동의 의논을 따라 전교하기를 삼공의 의논은 매우 좋았다. 대저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자식이 된 것이므로 강태수는 이미 과거에 나아갔던 것이니 정조 등의 아문 외에 서임을 허락함이 옳겠다 하고 이어 이 의논을 대관에게 보이었다. 충정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비 때문에 개긴의 접견을 전개하고 조화이정 유순정을 보내 일본 사신 붕중을 위한 잔치를 예조에서 베풀고 도승지에게 명하여 선언케 하며 접견할 때 주는 물건을 내렸다. 순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강태수는 대전의 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청했으나 상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과 여조판서 신용계 등이 와서 복명하고 객사 붕중이 대마도를 위하여 화친할 청한 말을 아뢰었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성별 사이 행기가 가까웠으나 지금 죽음이 있으니 사연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죽음이 있지만 전례대로 사연함이 옳다 하였다. 순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사성 문경동은 시부만 알뿐 경학은 알지 못합니다. 무릇 직임은 그 그릇에 따라 써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사성은 대사성의 버금이니 그 직임이 매우 중합니다. 문경동은 사유에 합당치 못하니 합당한 사유로서 환차하소서하니 상이 즉시 환차하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조우순 등이 상차하기를 이극돈의 환직의 명을 거두셨다니 이는 전하께서 공론을 굽어 따르심이라 어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이 죄에 맞지 않으면 왕법을 바르지 못하는 것인데
이번 일은 다만 명강으로 하셔서 말하는 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니 어찌 좋기 일국의 여망에 부응하겠습니까? 이극돈이 가만히 살모사의 독을 품고 유자강을 시켜 한 번에 화의 시초를 열자 끝내 윤상에 이르러 조종조의 조정을 허물어뜨리고 만세의 사기를 꺾었으니 비단 살림에만 죄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로 조종의 죄인이며 조종의 죄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로 만대의 죄인입니다. 죄악이 이와 같으니 죽기 전에 크게 형벌을 바루었던들 나라의 분을 조금은 씻었을 터인데 천토가 행하기 전에 귀신이 배웠습니다. 형벌이 비록 마른 뼈에 미치지는 못할 망정 마땅히 바른 법을 써서 만세의 대법을 밝게 세워야 하거늘 당초에 담은 3등계만 깎았으니 법을 굽혀 간사함을 용서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환직의 명이 있자 공론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신등이 의논한 바는 당초 의법의 잘못을 논하고자 함이요 잘못된 명을 거둘 것을 바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그의 직을 모두 깎으심으로써 천추를 바루소서. 신등이 보건대 해마다 수해와 한재가로 재변이 따라 이르더니 올해도 봄내 가물고 여름 내 비가 옵니다. 흉년과 기근을 어찌 질려하지 않으십니까? 이때야말로 전하께서 조심스레 몸을 닦고 한편 중론을 넓혀서 천경에 응답하실 때입니다. 대간이 의논한 바도 듣지 않으시면서 사도를 높이고 구경을 소모하는 소격서와 내 언을 통하여 대풍을 무너뜨린 저 이맥등과 허튼 의논을 빙자해서 공론을 혼든 저 신용계 등의 일은 관계하는 바가 더욱 크거늘 의심하여 굳이 거절하심이 어찌 심하십니까? 신등은 실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비답하기를 이극도는 이런 세월이 이미 오래된 때문에 직첩을 환급한 것인데 대관과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함으로 대신에게 의논해서 도로 거두었으니 이제 추론하면 옳지 않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산림은 선비들의 세계를 말한다. 춘추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예조 등에 전교하기라. 횡경 문난 때의 본조의 시학 의주에 강탑을 어좌의 서남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강탑이란 글의 뜻을 잘알 수가 없어 의심된 채로 설치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성결사가 북경에 갈때 자세히 물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사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국가가 무오 갑자를 겪은 이후로 조종이 100여 년 배양한 사기가 거의 손상되어 쓰러져서 다시 격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바른 말을 꺼리고 사를 맡은 자는 보면 서로 경계하여 남은 해독이 사람의 심지를 막고 있는데 전하께서 중흥하여 왕정을 일신하시니 무릇 공론을 붙들고 사기를 배양하면 오늘의 근무입니다. 마땅히 화를 만든 근원을 찾아 먼저 간택한 자를 추격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간택함은 반드시 후에 뱀을 당하며 정직은 반드시 밝은 시대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밝게 알도록 하신 뒤에야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공론이 떨칠 수 있으며 지필의 문이 열릴 수 있고 바른 말의 길이 통할 수 있는 것이거늘 전하께서 어찌 한 사람의 이격돈을 아끼면서 만세를 위한 염려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등은 마음이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소격서 혁파에 관한 일은 대신 대관 시종이 말씀드린 지 이미 한달 열흘이 넘었으니 급히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유중익 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 극돈이 살을 누설한 자는 원래 정률이 있는데 전하께서 극진히 비호하시어 단지 계만 깎으셨습니다. 애당초 실형을 이와 같이 하시고도 간사한 자들에게 징계됨이 있기를 바라시니 후세에서 직필을 얻어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유자강을 부축해서
좌파의 빌미를 열어놓고 폐지를 살육으로 인도하여 조정의 진신들을 모두 어육이 되게 하여 국운을 비색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조종의 영으로 하여금 그의 혈식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화는 모두 이극돈에게서 싹든 것입니다. 전하의 생각이 이에 미치시면 어찌 측연치 않겠습니까? 이는 다만 전하의 죄인만이 아니라 실로 조종의 죄인이며 조종의 죄인일 뿐 아니라 실로 만세 공론의 죄인입니다. 형화를 겪은 뒤로는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고 형이 아우를 경계하되 모두 직피를 꺼리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연유했겠습니까? 그의 죄악이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어찌 사정을 설 수 있겠습니까? 형벌을 비록 썩은 뼈에 베풀지는 못할 망정 일자 1급인들 남겨서 사후에 일명 지사인들 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신등이 이른바 벌이 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격하기를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급히 왕법을 바르시어 그 직을 다 깎음으로써 다소나마 신민의 분을 씻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4권 충정6년 6월 3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상차하기라 근자에 보건대 흑비가 멋지 않고 쓴 이를 끌어 달을 채우니 재앙의 번개가 근거에 없던 바라 신등은 숙야로 근심하여 드릴 말씀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전을 상고하건대 임금이 극하지 못하면 그 벌이 항상 엄하다 하였으니 오늘의 재앙이 전하의 하신 바가 그게 협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등은 좌도의 그름을 무리치고 기망의 조짐을 막으며 내 외를 엄히하고 풍헌을 중요하는 것이 곧 인주가 극을 세우는 요긴한 도이니 그러므로 간쟁을 맞아들이고 공론을 신장함으로써 왕의 교화를 더욱 펴고 화기를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등이 시사를 논렬한 것이 거의 10가지를 헤아리는데 두어 달 사이에 전하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오직 문 개창 등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세히 몰려 마지 못해 억지로 따르신 것뿐이며 허심탄회하게 선을 좋아하시는 아름다움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소격서를 협파하고 신용계 허지 경련을 다스리며 이맥 2위의 직을 가는 일은 치도의 관계됨이 지극히 큰데도 전하께서는 막연히 여기시고 굳이 거절하시니 신등은 좌도는 물리쳐야 하고 기망은 막아야 하며 내외 풍헌은 엄하고도 중요해야 된다고 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론에 펴지지 못함과 환극을 쓰지 못함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그 벌의 엄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자신을 반성하시되 지도의 실에 관하여 남이 이미 말한 것은 남김없이 괴히 따르시고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 물어서 천견에 응답하심으로써 여망에 보응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근조실로 14권 충정6년 7월 1일 기요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널리 언로를 열고 군신을 맞이하시더니 근년 이래론 점점 처음 같지 않으시어 대간의 말을 하나도 괜히 듣지 않으시며 간원을 따르는 꺼리는 조짐을 비로소 이에 보이시니 신등은 실망은 일길 수 없습니다. 소격서의 설치는 허탄하고 환망하여 인군의 믿을 바가 무엇되는 것입니다. 제를 지낼 때 도료들이 그들의 옷과 그들의 관을 쓰고 뜰에 구부리거니 하늘을 속이는 것이 더없이 크자 우부까지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몇 식자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낭비 또한 심하여 나라 사람이 모두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전하께서 홀로 조종조에서 혁파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에 혁파할 수 없노라 하시니 신등은 적이 의혹스럽습니다. 좋은 법과 착한 정치라면 조종이 남겨준 것을 후세의 왕이 지킬 것이지만 이는 곧 좌도로서 전 천연 답습하다가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니 이는 전하께서 먼저 혁파할 일입니다. 전하께서 대간에게 명하셔 서관 중에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대거하라 하셨으므로 대간은 경련 등을 가려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대저 경련은 보잘것없는 무리로 아이유 구용을 일삼는 자이니 대거 당함이 마땅하거늘. 이어는 속에 분한 마음을 품고 갑자기 대관과 텀이 있었다는 말을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되게 하였으니 그 계획이 교활합니다. 시종 허지와 대신 신용계 역시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악에 가담하여 드디어 경련에 시비를 현혹시켜 성총을 의혹해 하였으니 대관을 모의하고 사첨을 편들며 공론을 억제하고 감행한 죄의 진실로 큽니다. 용계는 또 하문하실 때 바로 아뢰지 않고 말하기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정을 업신여긴 것으로서 기망한 죄의 이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경련은 진실로 사류에 맞지 않음이 옳거니와 허지 용계 또한 그 죄로서 죄중이 마땅합니다. 이 맥은 내 수사의 종을 비유하기 위해 내 언이라 칭탁하고 이위에게 요구하여 대중에 전함으로써 대풍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겨우 1년 만에 맥은 판결사를 삼고 위는 군자정에 성서하였으니 장차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맥과 위의 죄를 지금 추론할 수는 없지만 그 직은 또한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맥은 궁량이 가볍고 얕아서 독단하는 직임에 맞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강태수는 장리 강학선의 아들이니 비록 숙부 귀손에게 입후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아비 학선을 아비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장리의 아들과 손자를 육조에 서임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대전에 실려있는데 태수에게 공조 좌랑을 제수한 것은 곧 법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이제 삼공의 의논에 말하기를 정부 정원 정주 홍문관 춘추관 대성 이외의 다른 직엔 허통하라고 하였는데 삼공이 어떠한 소견에서 이러한 의논을 드렸는지 신등은 알수 없습니다. 나라에 정한 법이 있는데 능히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변동한다면 그 해가 매우 크며 육조의 직엔 장래의 손자도 서임할 수 없거늘 하며 그 아들인 경우이겠습니까? 태수의 직은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는 금옥 마장의 금법을 범했으므로 율에 의해 정죄하고 고신을 모두 빼앗았는데 겨우 두어 달을 지나서 환급을 명하시니 주고 뺏는 경솔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대저 사치한 습속은 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치한 놈이 한번 싹 트면 그 거처나 복식이 반드시 사치를 극하여 서로서로 본뜨다가 끝내는 지나친 제도에 이르게 마련이었어 위아래의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작첩을 빼앗았는데 어찌 갑자기 줄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찬납하시어 망설이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충종 6년 7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 우경은 장후 100여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하거늘 특명하여 죽음을 감면하였으니 법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율대로 논하소서 대사상 유승조는 지난날 반수 안에 채소밭을 개간한 일이 있고 지금은 죽을 수 유생을 먹인 이유로 본부가 장무관을 추문하였는데 승조는 유생이 대관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근자의 경련에 입시하여 오늘날의 유생은 전리와 염치가 없다는 말을 아랜 것입니다. 장관이 된 자로서 유생을 이와 같이 대접한다면 사제간이 어찌 서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본직을 가소서 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여 이극돈의 주의를 다스리고 소격서를 협박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헌부의 전원이 와서 아뢰기를 이 극돈의 죄는 매우 무거웠는데도 당초에 계 3등만을 빼앗았으니 국가가 이미 실형을 한 것이며 지난번에 그 아들이 상언으로 인해 갑자기 그의 직을 돌려준 것은 실형 중에서도 실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환수하기를 특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관은 홍문관, 예문관이 아울러 가죄하기를 청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당초 실행하였을 적에 논청했다면 가하거니와 그 몸이 이미 죽었으니 또 죄가 이미 정해졌으니 벌이 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다시 추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제추론의 폐단은 또한 작지 아니한지라 그 단서를 여는 것이 마땅치 않으므로 신등이 감히 논개하지 않은 것인데, 홍문관 등이 공론으로서 논개하니 신등의 뜻은 필시 잘못이었습니다. 비혐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춘조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사관 김세필이 채직을 명하였다. 사관 이한은 이국 등의 주를 다스리고자 했는데 김세필은 다른 의논을 가져 서로 비엄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명을 내린 것이다. 춘조 7월 14권 중종 6년 7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리학계 무릇 사람이 죽으면 죄를 추론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이국도는 만세의 죄인이므로 추론할 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제 헌부는 추론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나 이국도의 죄는 애초에 경중을 헤아려서 정한 것이 아니니 이미 정한 것에 구애되어 고치지 않으면 부당합니다. 헌부가 추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면서 감히 논개하여 삼으로 하여금 시비에 현혹되게 하니 이는 곧 사체를 잃은 것입니다. 또 이국도는 고신을 다 빼앗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대관을 갈라 명하고 이국도는 이런 윤화하지 않았다. 춘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춘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이국도는 몸이 이미 죽었으니 지금 그의 죄를 추론할 수 없으며 헌부의 의논은 잘못이 아니니 전원을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국돈을 추론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나의 뜻과 같으나 대가는 이미 갈기를 명하였으니 그대로 두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판결사 이맥이 대간의 논핵을 입어 오랫동안 사성이 막혀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이맥은 사람됨이 진중하지는 못하나 범사에 제 멋대로 하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의 실수가 있다 죄질 수는 없습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안당을 형조 참판으로 조계상을 사헌부 대사관으로 이세인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경세창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관을 지비로 이자화를 전한으로 윤은필 안차성을 장령으로 경숙 송호일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맥은 연체한 사성이 또한 나느니 더욱 속히 갈아야 마땅합니다. 대간이 의논드린 것을 대신이 모두 가로막아 공론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니 이 어찌 나라 이롭게 하는 대신의 뜻입니까?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여 극동의 관작을 깎고 소격서를 혁파할 것을 정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각 읍에 황흑색의 벌레의 재해가 있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산호 김성문을 정표할 것을 명했다. 어머니를 극진한 효도로 섬기고 행실이 타기한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 살려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대신이 상의 뜻에 영합하여 공론을 억누르니 언로의 방해가 해로우며 전 대간이 대신에게 부의하여 상의 뜻을 그대로 좀 받들어 스스로 대간의 기풍을 훼손하였으니 평천은 부당합니다. 추구하여 강수하소서 하였으나 다 윤화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상차 이극돈의 일을 논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조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된의 나와 일본국 사신 궁중 등 21인을 접견하고 이어 잔치를 내리고 물건을 내리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증조 7호 14권 증조 6년 7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상사의 이의극동과 소격서의 일을 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조 7호 14권 증조 6년 7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영홍은 전에 정주 목사로서 마음대로 직무를 유기했다 하여 헌부가 증기불서하였다가 다시 외임에 재수할 것을 논하였는데 이제 갑자기 서임하시면 온당치 못하니 재직하소서. 이 원영은 전에 사복시 첨정으로 옥천 군수직을 재수하였는데 그 관서의 재조가 구임으로 계문하여 재직했던 것입니다. 이제 청도 군수가 된 것은 이 원영이 자가기를 원했으므로 제조가 개문하지 않았고 전조는 구임을 고려하지 않고 주의한 것이니 제조와 전조를 추구하시고 이 원형을 재직하소서. 장학 겸관은 엄유를 아는 자를 가려서 재수회의하는데 곽계영은 엄유를 알지 못하니 속히 직을 가소서. 회령판관 우전사는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부족하고 용렬하여 치사에 능치 못했습니다. 회령은 거진이니 그를 착연해서는 안 됩니다. 진원현감 이세문은 비피한 읍에 합당치 못하니 재직하소서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7월 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이계남 이선 홍경주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부방군은 본도로 하여금 세 번으로 나누어 문부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미 병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분수 한 수를 보건대 많지는 않지만 수어할 만하니 거기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행해하소서. 또 본도에서 1년에 거둔 외류가 1만 5천석이고 당번군사의 양등 녹봉을 대게 쌀콩 밀을 합쳐서 2천여석이어서 거둔 외료로서 녹봉을 주더라도 그 나머지가 많으므로 오랑캐를 대우하는 경비가 부족하지 않고 군사들도 방하는 곳에서 녹봉을 받게 되니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우선 경상우도 병사가 아랫말을 따라 시행하시니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활쏘기에 능하여서 뽑힌 한량과 보인 정력의 일은 병조가 아는 것이 매우 마땅하나 단 한량은 그이가 사족의 자제들이니 모두 정병으로 정한다면 당초 가려서 뽑은 본뜻에 어긋나며 또 그들의 마음에도 실망이 될 터이니 비록 정병을 만들더라도 진영장으로 하여금 별적을 만들어 오로지 방하는 일만 맡기고 천역에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날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시켜 재력이 뛰어난 자는 절도사에 보고하고 절도사가 다시 시험한 뒤에 병조에 전개하여 겸사복이나 내금이 중에서 계포마에 차임해서 권장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모두 윤허하였다. 진조실로 14권 증종 6년 7월 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군이 현감 어영준의 파직을 명하였다. 관찰사 송천이가 병 때문에 일을 보지 못하고 세금을 무겁게 받아들임으로 민원을 샀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파직을 명한 것이다. 사실은 논한다. 당시의 논의가 모두 송천이가 파직을 아뢴 것은 잘못이라 하였다. 송천이의 위인이 가볍고 조급하며 일을 처리함이 마땅함을 이름이 이와 같았다. 윤조실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무어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앞사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으므로 다시 좌절을 올려 힘껏 간쟁하였지만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윤조실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여 이의극동과 소격서의 일을 의논드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윤조실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일본 사신 붕중이 예조의 정문하여 대마도가 화친을 청한다는 뜻을 진달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난관으로 하여금 전일에 수유한 것을 가지고 가서 붕중을 효유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문을 여러 대신들에게 보이고 답할 말을 다시 의논하여 회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통사에게 들으니 붕중의 말이 대마도가지 내가 왕복하며 화친을 청한 뜻을 알겠는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대마도를 효유하여 도주가 신사를 보내서 사과하도록 하겠다 함으로 통사가 불가하다고 답하니 다시 하는 말이 이곳에서 즉시 조유하지 않더라도 삼포에 머무를 때 조유하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뜻을 아울러 의논함이 없다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모 네 번째 기사 동서 진제장을 파하였다. 호조가 올곡식이 익었다고 아랜 때문이니 때문에 명한 것이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상차하여 이극도의 일을 논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절사 겸 표류인 안손 등을 돌려보낸 데 대한 사은사로 공조참판 민상안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 서울로 갔다. 진도실로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도실로 14권 중종 6년 7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공문관이 상차하여 이극도의 일과 소격서의 일을 논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도실로 14권 중종 6년 7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다시 종학을 설치할 것을 명했다. 태조 16년 이후로 오랫동안 폐지하고 행하지 않던 것을 종친부 제조의 계층으로 말미암아 설치를 명한 것이다. 진조 7월 14분 중종 6년 7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조 7월 14분 중종 6년 7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이를 반복해서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조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여 이극동과 소격서의 일을 극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조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5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헌 주호계상 대사간 이세인이 전의 일을 힘써 간쟁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우에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했으나 역시 답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7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성의안 이성 김은기 홍경주 김봉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붕중의 글을 보니 화치를 청함 매우 간절합니다. 예조로 하여금 답하게 하기를 글은 잘 보았으면 이미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의 주약이 너무도 커서 화친을 들어줄 수 없는 점이 세 가지이다. 대마도는 대대로 우리나라를 섬겨 혹시라도 감히 두 마음을 먹지 않았으며 우리 또한 사이 역시 대하였고 삼포 그 외를 변맹과 같이 보았는데 뜻밖에도 삼포 외인과 더불어 반란을 꾀했으니 언덕을 배반한 것이며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 어려우니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첫째요. 우리나라가 마땅히 군사를 보내 주의를 물을 것이로되 큰 나라의 천지 같은 도량이 조물하기와 더불어 교개할 수 없으므로 다만 몰아내기만 했을 뿐이거늘 저들이 언어를 알지 못하고 다시 안골포에 침구했으니 그 흉독함이 더욱 심한 것으로 그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둘째이요. 안골포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뒤로 아직도 주위를 뉘우쳐 스스로 결박하여 와서 자복하지 않고 감히 귀국을 통하여 구호를 맺으려고 하니 이 어찌 성심에서 나온 것인가. 그 들어줄 수 없는 것의 셋째이다. 우리 조정과 귀국은 대대로 통호하였으며 조그만 섬을 언율한 것도 또한 귀국 때문이었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감히 반란함은 비단 우리의 큰 언덕을 배반함일 뿐 아니라 실은 귀국의 죄인이다. 귀국도 토제해야 마땅하거늘 도리어 그를 위하여 화친을 청함은 무엇인가. 이로써 말한다면 결단코 화친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귀국의 전사가 와서 청하고 조카의 앞뒤 서사가 또한 진정해서 나온 것이니 의리상 굳이 거절할 수가 없다. 저들이 만약 복죄하고 반란한 무리를 모조리 배워서 그 머리를 담아와서 바친다면 삼포엔 비록 다시 살 수 없지만 화친을 허락해달라는 귀국의 청은 다시 한번 헤아려서 처치하리라는 명이 이미 계셨다. 조카는 사신의 뜻을 이미 완수하였는데 어찌하여 앉아서 선주를 대마도에 보냄으로써 복명을 넣어주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조수천은 전마에 합당치 않다고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모신을 시사하고 논상을 자등 있게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여 이익극동과 소격서의 이의를 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7일 얼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자 상차하여 굳이 논했으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드디어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여 이익극동과 소격서의 일을 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9일 정미호 첫 번째 기사 삼공에게 묻기를 대가는 경면을 사판에 올리지 말라고 하나 나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국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지금 국문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이 대간에 관계되어 사체가 손상할까 두려움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떻게 처치하면 되겠는가 하자 회개하기를. 만약 출국하신다면 말이 대간에 관련하게 되어 사체가 반드시 손상할 것이며 만약 정죄하신다면 부득이 출국하여야 하니 버려두고 논하지 마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회령은 거진인데 우전사는 이미 늙었으니 개차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가덕도를 수색 토벌한 군공을 논하고 상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장을 바치니 직에 나가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논하고 또 이익극동과 소격서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19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승조가 병으로 사직하니 재직하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이익극동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경년이 함부로 대간을 모함하였으니 사판에 두지 않아야 마땅하며 또한 대간이 아뢰 말을 속히 받아들이소서 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0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1일 무시, 기사 첫 번째 기사 집이 김관 사관 유인기가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언책을 맡았으나 이미 직임을 감당 못하였으므로 지금 사직하였으니 경연에 입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입시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에 아랜 일을 논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의논 드리는 것은 모두 기묘한 일인데 두어 달을 지나도록 윤회하지 않으시으며 합사의 예고까지 하였으나 역시 청납하지 않으시니 이는 실로 신등이 직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등이 직을 가소서 하고 시도관 김정 사경 정사룡도 경연 이경 이익극동 소격서의 일을 극론하고 대간의 말을 속히 받아들일 것을 청하였으며 기사관 이수염도 이익극동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모두 비답하지 않아 모두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2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진도 7월 14권 중종6년 7월 2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진도 7월 14권 중종6년 7월 2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진도 7월 14권 중종6년 7월 21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박세영 등이 상소하여 대사성 유승조를 머물러 두도록 정하니 전교하기라. 동지사는 겸관이며 대사성은 실관이다. 병이 즉시 낫지 않으면 오래도록 그 직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채직을 명하인데 이제 너희들이 상사의 유임을 청하니 사제지간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채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이극돈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교성군 노공필이 병이 들자 내 일을 보내어 돌볼 것을 명하니 정원의 아렴을 따른 것이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2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대사성 유승조가 병 들자 약을 내리라 명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0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0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병조가 함경도의 계본에 회개하기라. 이 흥도의 공사 안에 비록 거마두리를 유인하여 방매할 때 다양계는 수모에 끼지 않았다고 했지만 소라 거마두리를 산 사람이 소라이다. 심처에 사는 야인이었는데 다양계가 종매부를 삼아 한 마을에 인접해 살게 하였으므로 그 정의가 한 집이나 마찬가지이며 또 거마두리를 방매할 때에 명백히 보고 알았으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가 이 흥도와 다름이 없으니 일체 온전하게 석방함은 불가합니다. 다양계는 야인이 모두 보는 곳에서 장 70을 때리고 변장을 시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유인해서 너희 땅에 전매함은 국가가 거험하는 바이며 이를 고하지 않는 자는 중죄를 받는 것이 예로 되어 있음을 너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너는 이 흥도가 거마두리를 유인하여 소라를 전매하는 것을 보고도 금하지 않고 고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성심으로 귀순하는 도리이냐? 그 마음이 매우 패역하니 마땅히 이 흥도와 같은 율로서 처치하여야 하겠으나 너는 무지한 야인이므로 우선 너그러운 법을 따라 이 흥도보다 사등을 내려서 처결하니 이 뒤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그도의 병사를 시켜 다 이르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인데 그 대략에 요즘 대간이 말하는 바는 모두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 것인데 말한 지 여러 달임에도 아득히 여겨 마음에 두지 않으시니 원칙이 있는 자가 그 직을 얻지 못하였는데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도리어 전일 같지 않다 하시고 또 마땅히 할 말이 아니다 하시어 능멸하고 희롱함이 갈수록 심하십니다. 이런 전교가 한번 나오자 비단 시종과 좌우만이 길게 탄식하고 애석해 할뿐 아니라 조정에 있는 자는 누구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은 이가 없으며 조정에서뿐 아니라 여염에서 들은 자도 누군들 한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잘한다 여기고 남의 말을 업신 여기다가 갑자기 게으름과 오만함이 생긴 듯합니다. 아마도 일념의 차이가 장차 미침에 이르지 않을지 마음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6년 7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6년 7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조정에는 하루도 대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간이 사직한 지가 이미 6, 7일이 지났으니 이는 조정에 대간이 없는 것입니다. 대간이 만약 청한 것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니 청간대 말한 바를 힘써 따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직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증조실의 14권 증조6년 7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고 예문관도 상차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의 14권 증조6년 7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증조실의 14권 증조6년 7월 2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상차했는데 그 대략에 붕증이 온 것은 오로지 화친을 빌기 위함입니다. 대답 한마디가 국세의 경중에 크게 관계되니 혹시 미심한 점이 있게 되면 후회하여도 미치기 어렵습니다. 섬나라 오랑캐는 도둑질과 노략질로 생업을 삼는지라 남쪽 변방에 환란을 만든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선조에서 우호를 맺고부터 100여 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위엄으로 복종시키고 이로써 맺음이 있어 그 중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해가 쌓이며 인구가 번성하고 교만한 마음이 자랐는데도 변경 지방의 백성과 같이 여겨 방비로 날로 해이하게 함을 식자들은 한심하게 여겼으며 오늘이 있게 될 줄을 안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물며 근년 이래로 오랑캐가 변장을 구박하여도 감히 따지지 못하였고 대궐 아래에서 칼날을 드러내어도 조정은 좌시만 할뿐 아무런 조처도 없었는데이겠습니까? 이때부터 약간 변방 관리를 계측하였지만 방비가 흡족하지 못했으므로 저들은 드디어 별일을 핑계하여 큰 변을 일으켜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니 그 흉측하고 교활함이 큽니다. 대병을 일으켜 몰아내자 그때마다 저들은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해 가진 방법으로 친구하였으며 성이 견고하여 범하기 어렵게 된 뒤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구했으니 오히려 오만한 말로 위협했습니다. 거듭 모욕당함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 큰 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때 국가가 엄중한 말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약함을 보여 가볍게 허락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국세를 세우며 위중을 보이겠습니까? 국가가 가볍게 허락하여 화친의 단서를 보이는 까닭이 어찌 저들이 더욱 방자해져서 우리를 업신여겨 침범해 올까봐 우선 이렇게 하여 그 환란을 덜어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들이 크게 거병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저들 역시 스스로를 헤아려 보아 힘이 만약 우리를 업신여길 만하면 반드시 먼저 침략하여 우리를 겁박하여 맹세 요구하기를 마치 금이 송에게 하듯 할 것이 분명한데 어찌 사신 보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또좀 도둑질 때문이라면 우리가 화친을 허락한다고 하여 면할 수 있겠습니까? 변방의 경계를 모두 턴턴히 하고 후망을 조심한다면 한 척의 배가 바다에 뜨더라도 모두 먼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의가 한번 열리면 변방의 경계가 해이해질 터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불비함을 보고 수시로 겁탈을 행할 것이니 명백한 일이요. 또 화의로서 우리가 해이하도록 해놓고 뜻밖의 불쑥 나와 저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들은 또한 우리의 겁내고 두려움을 익숙히 알게 되면 반드시 요구함이 많을 것이며 만약 한 가지라도 따르지 않으면 곧 다시 날뛸 것이니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때 도주로 하여금 반란한 무리들을 베어 그 무리를 담아와서 바치게 하는 것은 곧 화의를 어렵게 하여 그들이 죄의에 자복하기를 기대함이겠으나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저들이 만약 다른 자의 머리를 담아와서 반도를 잡아놓으라고 속여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말 못하고 허락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 저들은 더욱 우리를 가벼이 여겨 삼포의 살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고야 말 것이요. 다만 사신만을 통하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당초 변을 들었을 때온 나라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모두 저들이 비록 안색을 고치고 오더라도 10년 안에 진실로 통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니우쳐 살해하는 성의는 듣지 못하고 일개 사신이 오는데도 벌써 화의하자는 의논을 내어 몸나라 서두르니 삼포에 다시 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화의를 서두르고자 하는 것은 저들에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더해주어 무궁한 환을 불러들이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위중으로서 진압할 수 없더라도 능면히 거절하여 마땅히 도주로 하여금 반란을 꾀한 자들을 잡아 원문에 싣고 와서 이 말을 조아리고 친히 사죄케 한 뒤에 통호를 허락한다면 우리는 진중하고도 범하기 어려운 세의를 가지게 되며 저들은 스스로 뉘우쳐 사죄를 청하는 정성이 생기게 될 것이니
와서 살겠다는 소망은 끊은 듯이 저지될 것입니다. 대저 이렇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선하께서 경종의 세의와 이해의 기미를 살펴 다시 널리 상의하여 뒷근심을 도모하소서하니 상이 다시 널리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충청도에 한재가 있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6일 갑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6일 갑설 두 번째 기사 헌문관 예문관이 대간의 말을 따를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유순 민효증 윤금선 신윤모 신용계 정광필 박열 안윤득 이작은 김세필이 의논드리기를 외노의 죄가 크다 하였건내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저들이 따르기 어려운 말로 책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들을 영구히 끊을 수 없다면 어찌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 정성을 바쳐 올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포 안골에서 연달아 패한 뒤 형편이 궁지에 몰려 화친을 청할 길이 없으므로 본국을 통해서 뜻을 전한 것이니 이제 화친을 결정하는 열쇠는 곧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준절한 말은 하지 말고 그들에게 스스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사리에 하려 볼때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따르기 어려운 말로 책하여 준엄하게 거절한다면 외노가 끝내 화친을 얻지 못할 줄 알고 변방을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먹고 동서로 침노하게 되어 이를 방비하기에 수고로운 패단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득이 한 뒤에 화친을 구하는 말이 있게 된다면 열쇠는 그들에게 있게 되니 그때는 국가에서 조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반도들을 모조리 못 베어 그 머리를 담아와서 바친 뒤에야 화친을 허락해달라는 청은 다시 한번 자세히 헤아려서 처리하겠노라는 뜻을 이미 풍중하게 말했으니 이제 다시 의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이손, 김은기, 홍경주, 김봉의 뜻도 이와 같으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 예문관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고 헌문관도 상소하여 논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7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문소전 연원전의 친절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비 때문이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사직하고서 이를 논하면 옳지 못한 것 같으나 제사는 나라의 대사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무릇 친제할 때이일 때문에 권정하면 서평함이 전례인데 들이니 오늘 문수의원은 양전의 친제를 비 때문에 권정하고 헌관 한 사람씩 나눠 보냈으며 또 악도 쓰지 않았다니 이는 평상시에 삭제 예의이거늘 전물과 측문을 한결같이 친제의 의식을 따랐으니 신뢰됨이 막심합니다. 예주를 추구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결제를 권장하며 서평하는 것이 전례이나 지금은 삭제를 겸하여 행하였으니 예조가 악을 쓰는지 여부만을 포함하였으므로 악을 쓰지 말라고 전교한 것이다. 구례를 물어야겠다 하였다.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예문관이 속히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전라도의 한재와 충재가 있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정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8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안처성 헌납 정추량
정충량이 예극돈 등의 일을 아뢰고 좌우가 대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청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특진관 이손이 아뢰기를 이제 들이니 왕자 사부를 둔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선갑 3일 후갑 3일이라 하였으니 이법을 이와 같이 경의하게 하였으나 아니랍니다. 옛적 왕자가 출납하지 않았을 때 예를 보면 성종이 궁중에서 처음에 환시 사부를 가르치다가 뒤에는 기무신 이자각 등으로 가르치게 하였고 그 뒤에는 첩자인 이평보의 무리로 가르치게 하였으며 출납한 자는 취약하여 수없도록 하였으니 취약한 까닭은 학문만 배울 뿐 아니라 예의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간이 사직한 때문에 미처 개문하지 못했던 것이니 널리 조정에 물으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전조 7월 14권 중종 6년 8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신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여 속히 그들로 하여금 직에 나가게 할 것을 청했으나 윤화하지 않다가 두 번 아뢰니 이원영 이세무 이 등의 일만 윤화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으면서 전교하기라. 이극돈 등 두어 가지 이런 대신들이 모두 온당치 못하게 여김으로 윤화하지 않으며 인물 등의 이런 대간이 오래 비었기 때문에 윤화한다 하자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합사한 뜻은 대사를 위한 것인데 이극돈의 일은 사국에 관계되고 소격서는 좌두로서 헛된 낭비이고 신용계는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고 강태수의 일은 회법에 관계되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을 환직시키고자 하신다면 속히 괴납하소서하니 속히 직에 나가라고 전교하였다. 진조 7월 14군 중종 6년 8월 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리에게 전하께서 몸소 대란을 다스리고 손수 큰 강령을 떨쳤으니 간언을 받아들여 총명을 여심히 바야흐로 지금의 급선무이건을 정직하고 과감한 말을 하는 선비가 아래에서 격동하고 조정에서의 항로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어지 전하의 배양하고 진작하는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살피근데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이래로 대간이 복합할 때마다 여러 달을 지체케 하며 오래 있다가 청납하신 것은 무릇 몇 번이며 움츠러들어 대간이 스스로 그만둔 것은 몇 번입니까? 가도 욕보고이고 내처 책함이 간혹 있었으니 정직함이 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전하께서 간언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하심이 요즘 더욱 심하며 대간이 논한 것을 하찮게 여겨 살피지 않으시며 도리어 업신 여기시니 대간은 업신 여길 수 있지만 조종을 업신 여길 수 있습니까?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격절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8월 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도화서가 경직도 병풍 각 셋을 바치니 상에 시문까지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8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윤은필 정은 최소건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8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훈련봉사 김익 광을 다경하라 명하였다. 성의한 정광필이 무죄가 출중하다고 아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8월 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신용계를 예조판서로 남번을 병조 찬판으로 이 괭을 한승부 좌윤으로 권민수를 예빈시 부정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권민수가 집이로 있을 적에 형조판서로 있는 사촌 이자간에게 서신으로 연락하여 작물죄가 드러난 백정을 방면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참이 이 세쟁이 보고 대간이 진실로 이럴 수 있느냐고 하였다. 권민수는 겉으로는 관우한 듯하나 속은 실로 음음하고 교활하여 조그마한 불평이 있어도 중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난관으로 있을 때 주군의 청하에 사사롭게 반당을 많이 두었으니 담비하기 짝이 없었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8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경숙정은 소세량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8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몽정이 아뢰기를 돈의 구황하고 남은 소금과 광각을 저장해 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구황하고 남은 것을 각 고을의 향교에 지급하여 서책을 갖추도록 하고 또 수군이 나눠 방하고 있는 교동의 월관은 마땅히 그 고을이나 부근 고을의 수군이 수자리 살게 하며 강화의 정포도 이와 같이 하며 수군들이 머리까지 수자리 사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적군 할때 각각 그 부근 사람들을 나눠 수자리 살게 하소서. 또 포도장이 행동이 황당한 사람이 모촌 모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처자들까지 잡아가더니 한번 도적 잡기를 치르면 마을이 온통 비어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큰 도둑이 떼지어 일어나서 각 관에서 능히 사로잡지 못할 것은 부득이 포도장을 보며 사로잡도록 하고 그 나머지 작은 도둑이 숨어 잠복하였다가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큰 것은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치사하고 작은 것은 그 고을에 치사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도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환각은 환각체 김장에 쓰는 해조류로 말한다.